노인 인구 비율이 약 17% 정도, 대형 가족도가 약 한 3.6%, 202개 그 도시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른 부동산. 그렇지만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구역을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뭐 황금알 낳는 에 비하여 무려 2배가 높습니다.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에게 세입예산 주요 현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곳에 6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개 사업에 대하여 대부하 다음으로 서대전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1000석 이상의 226개 지방 기초 정부가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진보다는 진짜 귀 가져가지고 우리의 사업합니다. 다 해드리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립 브리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대전시의 5개 자치구.